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펄벅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 펄벅에 관해서 사회에 걸쳐서 이제 내가 올렸는데 뭐 사회가 네번 가지고는 참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 펄벅이라는 인물은 글만 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고, 뭐, 사회사업, 뭐, 여러 가지 일을 펄벅이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참 굉장히 내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부족한 네 번씩이나 내가 그 녹화를 했음에도, 네 번씩이나 녹화를 하고 있음에도, 펄벅을 다 말하기에는 부족한 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금 이 화면에 나오죠. 이게 펄벅 평전의 그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펄벅 평전의 서적의 그 표지가 되는 그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에 관해서 그이 일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이제 잠깐만요. 좀 이미지를 좀 크게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펄벅 평전에 나와 있는 이제 한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펄벅과 테드 해리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젊은 남자가 펄벅의 40년 연하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같은 남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펄벅은 나이가 70대고, 이 남자는 40년 아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대의 젊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70대 여자가 30대의 젊은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테드 해리스는 뭐 정신적인 그런 그뭐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어 댄스 선생입니다. 춤 선생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제3자가 펄벅의 결혼 생활을 가지고 이루쿵저루쿵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펄벅은 이 테드 해리스를 무척 좋아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40년 연하의 아들 같은 남자를 굉장히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테드 해리스가 펄벅 재단에 돈을 많이 횡령했습니다. 횡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펄벅이 그거를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눈을 감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 펄벅은 테드 해리스가 그 펄벅 재단에 돈을 횡령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펄벅 재단에 돈이 부족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테드 해리스를 책임 추궁을 하지를 않고 더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각종 집필을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렇게 이 테디 해리스의 횡령권도 문제 삼지 않고. 그러니까, 펄벅은 이 남자를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 남자와 결혼하고서부터 펄벅이 또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이 젊은 남자와 결혼하고서부터 화장을 굉장히 그 짙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장을 짙게 하고 옷을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이런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펄벅이 이 젊은 남자 테디 해리스를 좋아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건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펄벅의 개인 사생활, 결혼 생활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아케네가 그 펄벅 평전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그 글입니다. 맺는 말, 그린 힐스 농장.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펄벅이 사망한 지 몇 달 뒤인 1973년 8월에 국립 여성 명예의 전당이 문 열었다. 장소는 1848년에 여성인권투쟁 집회가 처음 열린 뉴욕 세네카 풀스였다. 개관일에 20명의 여성이 명예의 전당에 들었다. 정치 지도자인 앨리스 자베스 케디 스탠던, 엘리자베스 케디 스탠던, 수전 앤서니, 엘리너 루스벨트, 비행사 어밀리어 에어하트, 상원의원 마거리 체이스 스미스, 간호사 클라라 바튼, 제인 애덤스, 헬렌 켈러, 해리엇 터브먼, 의사 엘리자베스 블랙웰, 헬렌 브룩 소시그, 앨리스 해밀턴, 메리언 앤더슨, 헬렌 헤이스 교육자 메리 맥클라우드 배순, 메리 카사트, 에밀리 디킨슨, 의학자 플로렌스 사빈, 환경주의자 레이첸 카슨, 그리고 펄벅. 이렇게 그 펄벅이 사망한 지 몇 달 뒤에 그 처음으로 이제 그 20여 명의 여성이 그 모였다는 것이죠. 국립 여성 명예 전당에 이제 20여 명가량의 여성이 이제 모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그 얘기를 할게요.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가 여기에 이제 왔죠. 헬렌 켈러가 그, 지금 내가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만은, 뭐, 장님인지? 하여튼 그랬었죠. 그 말을 못하는 장애인인지 그랬습니다. 헬렌 켈러가. 지금 내가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자세한 얘기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헬렌 켈러 여사를 많이 들어봤죠? 그 헬렌 켈러도 여기 왔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메리언 앤더슨. 메리언 앤더슨은 이건 성악가입니다. 엘터 성악가. 그 메리언 앤더슨에 관해서 내가 그 해외 클래식 디바 순례 여기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언 앤더슨은 우리나라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한국에 왔다가 그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했던 그런 성악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에밀리 디킨슨. 여러분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여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디킨슨에 관해서도 내가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름 있는 여성들이 여기 그 모였었다 이런 얘기죠. 그들은 자랑스럽고 뛰어난 여성들이다. 그리고 이 일대기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나는 펄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들었다고 믿는다. 펄의 명성에 어떤 오점이 있든 간에 그녀는 자신이 80평생을 요약해 주는 듯한 작품들을 남겼다. 또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을 계속 변화시키는 문학작품과 박예사업을 유산으로 남겼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30여 년이 넘는 지금 그린 힐스 농장은 펄벅 인터내셔널의 본부가 되어 있다. 전번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펄벅이 운영했던 그린 힐스 팜이라는 농장은 지금은 농장이 아니고 펄벅 박물관, 그리고 그 펄벅 인터내셔널 본부가, 펄벅 재단의 그 본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펄이 미국에서 주로 지내던 오래된 석조 건물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26만여 평방미터의 완만하게 경사진 잔디밭과 벌판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그 건물은 현재 박물관 겸 기념관으로
박물관 겸 기념관으로 쓰이겠다. 매년 1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아와 놀랍도록 박식한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펄이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을 보여주는 가구, 미술품, 100여 점의 유품들로 가득한 방들을 둘러본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나는 그 집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상자에 담긴 많은 서류를 읽고 각종의 초고를 쓰고 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그 여성과 모종의 접촉을 가지려고 애썼다. 그리고 이 펄벅평전을 쓴 작가가, 이 펄벅평전을 쓴 작가는 미국 사람인지 그렇고 이 펄벅평전을 번역한 그 사람은 한국인이죠. 이제 영문학을 전공한 한국인인데 이 펄벅의 평전을 쓰기 위해서 그 펄벅 그 기념관과 펄벅재단 사무실이 있는 그 스마트팜 그린힐스 농장을 농장에 가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머물렀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자원봉사자들과도 많은 접촉을 가졌었고 그 펄벅재단에 그 보관되어 있는 서류들도 많이 들춰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나는 펄이 직접 많은 요리를 했고 찾아오는 고위 인사들과 자신의 대가족 모임 때 정성 들여 식사를 준비하는 직원들을 감독했던 바람이 잘 통하는 커다란 부엌을 통해 드나든다. 부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시아 요리법을 모아놓은 그녀의 동양 요리책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되어 있다. 부엌에서 아침이 뒤 좁은 통로를 지나 식당으로 가면 커다란 식당이 두 개 있고 찬장과 여러 양식을 뒤섞여 놓은 의자들이 놓여 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 찬장 위에는 펄이 아끼던 물품인 칭키앙에서 캐리가 쓰던 찻 주전자가 놓여 있다. 커다란 거실에는 스테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와 오르간이 한 대씩 있고 폭이 길고 짧은 다른 의자 여섯 개가 있다. 벽에는 종이와 천에 쓰인 중국 서예 작품들, 펄의 초상화 한 점, 펄의 이웃인 미국 인상파 화가 에드워드 레드필드가 그린 풍경화 두 점이 걸려있다. 거실 반대편으로 네 계단을 내려가면 펄이 증축한 서재 두 곳 중 한 곳으로 이어진다. 이곳 가구 중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대지 책상이라고 부른 것이 있다. 193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배로 펜실베니아까지 운송된 이 책상에서 펄은 자신이 가장 유명한 장편소설을 썼다. 두 서재의 벽에는 펄의 폭넓은 관심을 반영하듯 여러 나라 말로 된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다. 모두 5천 권쯤 된다. 소설, 역사책, 여행기, 전기, 시집, 희곡 등 그녀가 산 책들도 있고 상업적으로 도움이 될 서평을 받고자 저자와 출판인들이 보낸 책들도 수백 권 있다. 계단을 올라가면 층층한 별채의 2층이 나오는데 자원봉사자들은 그곳을 트로피 방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노벨상 금메달과 함께 펄이 받은 20여 개의 다른 상과 상표들이 놓여 있고 10여 곳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입은 박사 가운들과 전 세계 50개 도시에서 받은 행운의 열쇠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펄벅이 그린힐스 팜의 농장에 있는 펄벅 기념관에는 뭐 이러한 그 펄벅이 생전에 그 잘 읽던 책들, 그 다음에 그 펄벅이 여러 그 학교에서 그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입었던 가운, 그 다음에 그 펄벅이 많은 곳에서 그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을 때 그 받았던 뭐 트로피 뭐 이런 것들이 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트로피 방을 지나 복도로 통해 가면 펄의 커다란 침실이 나온다. 침실에는 비단 옷, 옥 조각품, 도자기, 청동 인물상, 두루마리 서예 작품 같은 다양한 중국 물품들이 유리 상자에 담겨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19세기 중국 여성들이 뭉개진발, 즉 전족을 꾸미는 데 쓰인 술을 놓은 작은 신발 한 쌍이다.
벌은 이 몹시 아름다운 물품을 가까이 두고서 권력이 약자에게 일상적으로 어떤 고통을 가하는지 끊임없이 되새겼다. 어떤 의미에서 작가이자 활동가인 그녀의 전생애가 그 사랑스럽고 야만적인 신발에 담겨있다고도 할 수 있다. 본체 나와 차양이 드리워진 통로를 따라 걸으면 폴과 리처드가 동료로서 함께 일했던 두 사무실이 나란히 붙어있는 작은 석조 건물이 나온다. 폴의 사무실이 좀 더 큰데 이곳에서는 정원과 완만한 언덕 아래에 있는 커다란 연못을 비롯해 그녀의 토지가 한눈에 보인다. 폴은 사무실 뒤로 난 문을 통해 항상 꽃을 볼 수 있도록 세운 온실로 갈 수 있었다. 사무실에는 1985년에 발행된 폴 기념 우표 포스터와 그녀가 만든 아이들의 석고상이 몇 점이 있다. 본체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그린힐스의 오래된 화가는 보스디오 재단의 기념품 상점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그린힐스의 오래된 그 헛간 같은 곳은 이제 그 선물 코너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그린힐스팜 펄벅재단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제 그 기념품 가게에서 선물도 사러 가는 그런 그 선물 상점이 들어섰다고죠. 상점에는 펄벅의 책과 기념품 그리고 아시아 도자기 비단 칠기 등이 갖추어져 있다. 기념품 상점 운영과 건물 관람료에서 나온 수입은 재단이 전 세계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에 쓰인다. 지금은 문화센터라고 불리는 이 헛간은 미술 전시회, 실력 연주회, 만찬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한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 중국, 미국 등 재단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국기 20기기가 큰 방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그린힐스팜 시절에 그 농장의 헛간이었던 그 농장의 헛간이었던 헛간으로 쓰던 그 공간을 개조해가지고 선물 코너 상점이 들어섰고 또 이 헛간을 개조한 그 넓은 공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뭐 실내악 연주회 그다음에 뭐 그 미술 전시 관람장 뭐 이런 걸로 임대를 해가지고 그 수입을 올리는데 그 임대를 해가지고 올리는 수입이 전 세계 그 좋은 일에 그 박예 활동에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헛간에서 40m쯤 떨어진 곳에는 그 땅에 유일하게 새로 지은 건물이 서 있다. 사무실들이 들어있는 그 2층 건물은 재단 관리 직원들이 사무실이자 회의실로 쓰인다. 10여 년 전 웰컴 하우스와 펄벅 재단이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25년간에 걸친 분열이 종식되었다. 이후 펄벅 인터내셔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펄도 승인했을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분쟁은 이제 옛 이야기에 불과하다. 통합기관의 직원들은 매년 수천 명의 훈 아동과 100건의 입양 과정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뭐 수천 명의 아동을 불우한 아동을 후원하고 그다음에 뭐 해마다 100건의 그 입양 그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문서 보관소에서 아무 서류나 들춰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튀어나온다. 아기 때 미 공군 아버지에게 버림받던 필리핀인 에드워드는 20년 동안 재단의 후원을 받았으며 현재 올랑가포시에서 개업의사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재단의 문서를 들춰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필리핀 사람의 에드워드는 필리핀 그 어린아이였던 에드워드는 20년 동안 재단 이 펄벅재단의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또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 필리핀 올랑카포시라는 곳에 올랑카포라는 그런 도시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개업의사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기 때 오하이오의 가정에 입양된 인도 고아인 사만다는 최근 대학 2년을 마쳤다. 한국의 가난한 시골 집안에서 태어난 지연은 재단의 후원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다. 방콕 코라트 빈민가 출신으로 영양결핍 증세를 보였던 소녀인 르워디는 재단의 부활에 건강하게 자라 전국에 알려진 유명 운동선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그 불우한 아동들 부루에서 좀 어렵게 그 성장한 아이들을 이 펄벅재단이 지원해가지고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대학 공부까지 그 지원을 받은 그 아이들이 또 각계각층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펄벅재단이 얼마나 그 좋은 일을 하는지 알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펄벅재단이 이렇게 계속 좋은 일을 해가고 있으니까 펄벅이라는 이름은 죽지 않은 이름이요. 계속 우리 뇌리 속에 생존하고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펄벅 인터내셔널이 후원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은 전 세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책의 서문에 인용한 세계보건기구의 유아 사망률 같은 끔찍한 통계 수치들은 재단이 매년 후원할 수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소년 소년들이 매일 가난 속에서 태어남을 뜻한다. 물론이죠. 펄벅재단이 어려운 아동들을 후원한다고 해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펄벅재단의 그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적은 것이죠. 이 세계에 얼마나 그 불우한 아동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불우한 수많은 아동들을 한정된 재원으로서 전부 그 도움을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펄벅재단이 도움을 주는 어린아이들은 아주 소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 나라님이란 게 뭡니까? 임금을 갖다 나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일개 민간재단이 어떻게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펄벅재단이 구제하는 아동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펄벅 인터내셔널처럼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하는 기관들이 수백 곳 있고 남북반구에는 정치인들이 감성적인 어조로 공약을 한다고 해도 온갖 방식으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경제체제와 문화체제의 볼모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전 세계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볼 때 생활은 지난 20년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 듯하다. 10살 된 소년들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케냐의 공장에서 양탄자와 신발을 만들고 있고 방콕과 마닐라에서 매춘을 위해 팔리고 필라델피아와 디트로이트에서 마약에 취해 추구한다. 브라질에서는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 수천 명이 경찰에 손에 죽었고 예전에 유고슬라비아, 북아일랜드, 캄보디아에서는 종파, 인종, 정치 폭력으로 수천 명이 살해당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폭력이 세계의 아이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건강 위험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불우한 아이들은 뭐 건강뿐만이 아니고 뭐 또 교육을 못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그런 일을 많이 당한다고 하죠. 정치가 발전되기 정치가 굉장히 그 민주적인 정치가 발전되지 못한 아시아의 뭐 빈곤국들 이런 나라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펄벅은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애썼다. 이들은 모두 환경과 편견의 공모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녀는 언젠가 이렇게 썼다.
나는 본래 조용한 여성이다.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억누르지만 않는다면 억눌릴 때 나는 맹렬하게 명확히 말하게 된다. 맹렬하게는 매우 적절한 말이다. 그녀의 편지, 연설, 기고, 사적인 방문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수백 명의 정치인, 사업가, 편집자, 사회사업가들이 낡아버린 견해들과 폴의 지치지 않는 인권운동을 홀깃 비교해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폴의 소설들도 불평등, 부정, 인간의 운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녀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는 자연과 정치라는 엄청난 힘에 맞서 싸우는 불평등한 투쟁을 계속 그렸다. 그 세계에서 가장 요동치는 격변들에 참여했던 그녀는 그것들을 자신의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의 무대로 삼아 전통과 혁신, 과거와 미래의 갈등에 따르는 변화들을 추적했다. 대지는 펄이 쓴 70권이 넘는 책 중 두 번째 권에 불과했지만 그 소설의 주인공들과 주제는 다른 소설들의 전형이 되었다. 왕눈과 오라는 운명이 부과한 과제들에 대처하려 해서는 평범한 남녀들을 대변한다. 그들은 자신과 필연 사이에 임시 변통한 장벽을 세운다. 펄의 인물들은 과거가 지워준 문화적, 정치적 부담에 지배당하며 전쟁과 기근 그리고 때로는 약간의 행운까지 포함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내던져진다. 그리고 앞에는 위협과 약속이 번갈아 나타나는 불확실한 미래가 어른거리고 있다. 펄의 소설은 말이 없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줬고 그녀의 독자들 대부분이 몰랐던 낯선 사람들과 장소를 진실하게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 말하자면 그녀는 낯선 것을 친숙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다. 반면 가장 강력한 소설은 친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고 인간관계의 일상적인 측면들과 진부한 것들을 혁신하고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어려운 과제도 받아들인다. 이것은 펄에게 없는 재능을 요구한다. 그녀의 정신은 창의력보다 사실 쪽에 가깝게 조율되어 있었다. 이 책을 끝맺으면서 나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녀의 최고 작품들은 논픽션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부모의 전기, 자신의 회고록, 인정과 전쟁과 성을 따른 생생하고 논쟁적인 평론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펄벅 평전을 쓴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그 펄벅이 살았을 때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이루겠던 그런 일들을 보면은 이것을 픽션이라고 보기보다 논픽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다. 그런 의욕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설에서 그녀는 다큐멘터리와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장면을 쓸 때 가장 능숙했다. 그녀는 소설적 기교에 도전한 쪽을 버리고 멜로드라마, 선동 단언 같은 더 쉬운 수단을 택해 소설을 정치와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곤 했다. 그녀의 작가로서의 야심을 가로막은 것은 그녀 자신의 확신이었다. 대개 소설은 독단보다는 회의 속에서 더 번성하게 마련이니까. 그래도 그녀는 작가로서 상당한 성취를 이루었다. 학교와 평론가들이 거의 철저히 무시한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더러 뭐 평론가들이 혹평을 하고 펄벅을 깎아내렸다 해도 펄벅은 여전히 일부 평론가나 뭐 일부 학계의 사람들이 깎아내릴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작가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장을 쓰던 중에 전기 작가를 움츠리게 하려는 의도가 뚜렷이 보이는 존 업다이크의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 업다이크는 그레이엄 그린의 신작을 평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전자우편 외에는 점점 더 아무것도 읽기가 싫어지는 시대에
왜 문학가들이 전기가 쏟아지는 것일까? 전술의 요약문들, 빛바랜 주변 이야기들, 재구성된 여행 시간표들로 이루어진 이 대단한 현학적 더미들은 지독히 황량한 황무지에서 있는 기념비를 갖다. 나는 현학적 더미들이라는 말 앞에서 실증 내기를 그만두고 업다이크의 업다이크의 질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했었다. 왜 전기는 문인이든 다른 사람이 전기든 간에 그 시대 상상의 산물 중에서 그리고 시장에서도 늘 높은 위치에 놓이는 것일까? 우선 호기심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자아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 뭐 전기나 평전이 왜 인기가 있을까? 그것은 누구나가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길 좋아하고 사람은 누구나 이 관음증이라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만 다른 유명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은 관음증. 이런 걸로 해서 그 흥시 이렇게 그 평론집이나 이런 것이 이제 인기를 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갔을까? 이런 거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은 관음증 이런 걸로 해서 그 이런 그 편기나 전 평전이나 전기 이런 그 책들이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원전 분석가들과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비난을 의기양양하게 또는 약간 몸을 물러서면서 견뎌낸 자들을 말이다. 또 다른 분명한 이유는 이해하기와 이야기하기가 보편적인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의 사람들은 아이 때부터 역사, 신화, 소설, 기억, 전기를 이루고 있는 서사에 물리지 않고 흠뻑 빠져들어왔다. 누군가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일화들을 듣는 것은 기쁨이며 이해할 수 없이 뒤죽박죽 얽힌 일상 행동들 속에서 일관적이고 설명이 가능한 진행 양상을 찾아내는 것은 더 큰 기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평전이라는 건 말이죠. 누군가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일화들을 듣는 것이 기쁨이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인생을 살다가 나오는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듣다가 이렇게 뭐 에피소드, 숨은 이야기 같은 것을 듣는 것이 기쁨이다. 그리고 뒤죽박죽같이 살았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떤 일관된 체계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기에는 아, 그 사람 별 볼 일 없이 뒤죽박죽 살았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인생이지만 비상적으로 볼 땐 그렇게 볼 수, 뒤죽박죽 살았다. 이렇게 그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세밀하게 이렇게 평전을 구술하는 그런 방향으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인생이 뒤죽박죽이 된 것이 아니고 일관되게 일관된 그 인생을 살았다. 이런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하죠. 거기서 이렇게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헨리 애덤스가 제대로 지적했듯이 혼돈은 자연의 법칙이며 논리는 단지 정신의 함정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혼돈은 자연의 법칙이며 우리가 그 혼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거죠. 모든 인생이나 모든 이론이 있는 곳에 혼돈이 없을 수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논리란 것은 단지 정신의 함정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 이 삶에
인생 삶 자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논리라는 것은 단지 정신의 함정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폭넓게 조망을 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조망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의미를 갈구하며 전기는 원인과 결과를 흡족하게 제공해 준다. 아무튼 나는 펄벅을 설명할 수 없으며 경건한 선교사의 딸을 무명과 가난에서 세계적인 명성과 정의를 위한 평생에 걸친 싸움으로 인도한 수수께끼와 사건들이 장막을 뚫을 수 있어 뚫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끼도 했지만 그 논리라는 것은 정신의 함정일 뿐이요. 한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논리로서는 얘기할 수 없는 알파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펄벅의 평전을 여태까지 지필하느냐고 펄벅에 관해서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가난과 그렇게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사회적인 이렇게 성공과 부를 이루고 박애의 정신으로 세계 좋은 일을 한 그런 인생을 어떻게 내가 최강권으로 다 뚫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꽤 단순한 가설들, 그녀의 기나긴 생이 일어난 사건들을 감사하는 서사적인 장갑을 착안했다. 나는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소명의 욕구를 물려받고 어머니 서글픈 좌절살이로부터 여성 해방의 열망을 물려받은 세속적인 페미니스트 선교사라고 주장했다. 또 나는 그녀가 인종간 연대에 헌신한 이유를 백인 사회가 아닌 곳에서 살았던 백인이라는 그녀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펄벅은 백인이었지만 백인이 아닌 곳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성장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잠깐 그 펄벅의 부모들이 잠깐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도로 어린이 때 중국으로 가가지고 20세 어른이 될 때까지 중국에서 성장했다. 그러니까 백인이었지만 백인이 아닌 곳에서 성장하고 태어나고 생활했다. 그래서 백인이지만 백인이 아닌 세계의 어린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인격 형성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백인으로 태어났지만 백인이 아닌 곳에서 생활을 했고 백인이 아닌 사람들과 부대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인종간 연대에 헌신한 이유를 백인 사회가 아닌 곳에서 살았던 백인이라는 그녀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딸 캐롤이 장애에서 비롯된 고통이 그녀의 정서적 발달의 핵심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추측들은 적절하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설득력도 있으며 아마도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행동과 설명 사이 빈 공간을 채우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갚는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은혜는 받기는 쉬워도 그 받은 은혜를 갚는다. 이거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펄벅이 딸을 낳았는데 딸이 정신지체아라는 그런 병신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정신지체아라는 걸 알잖아요. 나이를 아무리 먹든 간에 어린아이의 지능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린아이처럼 이제 말을 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제 정신지체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펄벅이 죽을 때 얼마나 눈을 못 감겠습니까? 그 정신지체아 딸이 걸려가지고 내가 저 세상을 떠나면 저 불쌍한 정신지체아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것이 인간적인 그런 고뇌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펄벅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부모가 죽을 때가 갖추지 평생 부모가 그 병신 딸을 그렇게 뒷바라지하다가 부모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야 내가 죽으면 저놈의 병신을 누가 보살펴 주나 야 니도 나하고 같이 죽자 이래가지고 딸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게 왜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펄벅도 그런 똑같은 인간적인 고뇌를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저 병신을 누가 보살펴 줄 것인가? 그런데 그 펄벅의 병신 딸을 평생 보살펴 준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군가? 펄벅이. 펄벅이 세계 수많은 그 불우한 아동들을 입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펄벅이 처음으로 입양한 딸이 있습니다. 펄벅이 처음으로 입양한 딸이 그 은혜를 갚는 겁니다. 펄벅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누구 덕에 성장을 했습니까? 펄벅이 입양을 해가지고 그 펄벅 덕에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펄벅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 펄벅이 처음으로 입양한 그 딸이 그 펄벅의 병신 딸을 일평생 보살피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독신을 살면서 펄벅의 딸을 일평생 보살펴서 그 병신 딸이 80세가 되도록 무사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펄벅이 입양한 처음으로 입양한 딸이 펄벅의 은혜를 갚았던 것이죠. 네. 그런 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끝 페이지입니다. 이 녹화를 처음 시작한 지가 이제 42분을 경과했습니다. 위에 만들어낸 추측일 뿐이다. 디즈레일리의 명언이 있다. 역사를 잃지 말라. 전기 외엔 아무것도 잃지 말라. 전기야말로 이론 없는 삶이기 때문이다. 아, 디즈레일리가 한 명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그 디즈레일리가 한 명언이 뭐냐면은 역사를 잃지 말라. 그렇지만 전기를 읽어라. 평전 같은 걸 읽어라. 그런 얘기죠. 남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를 주의 깊게 보고 탐구를 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인생들이 살다 간 인생은 이론 없는 역사요, 이론 없는 철학이요, 이론 없는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읽기 전에 전기를 읽고 평전을 읽어라.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간 그런 일생의 이야기가 역사보다 더 위대한 것이요. 철학 이론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가. 삶은 이론을 내쫓을 수 있겠지만 전기는 이론에 의존한다. 내 자신의 이론, 즉 펄을 평등의 전도사로 보고는 이론은 내가 그녀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 고른 돋보기다. 나는 개인적 야심의 충동을 받는다. 내 충동은 미국의 문화사를 다시 써서 펄벅의 삶과 작품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싶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도 느끼며 이 책은 그 빚을 일부 갚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펄벅 인터내셔널의 서류에 담긴 이야기 중에서 김경림이라는 두 살 된 고아의 이야기도 있다. 지금 제니퍼 경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영양실조와 온몸에 염증이 난 상태로 20년 전에 내 삶에 들어왔다. 제니퍼는 사망률이 50%였던 고아원 출신이었다. 그곳의 아이들은 가정을 찾거나 죽거나 둘 중 한 가지 운명을 맞이했다. 지금 제니퍼는 스미스 대학을 졸업해서 뛰어난 요리사이자 작가가 되어 있고 뉴욕시에 있는 한 재단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비록 20년 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책은 제니퍼와 함께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펄벅이라는 뛰어난 여성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제니퍼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펄벅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려운 그 아동들을 돕는다. 그러면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도움을 받았던 아동들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육도 받고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고 또 사회에 흩어지면 사회 각 분야로 흩어지면 그 사회 각 분야로 흩어졌던 펄복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 성장한 아이들이 또 도움의 씨앗을 다른 사람한테 뿌려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는 이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펄복이 뿌린 씨앗의 그 씨앗이 자라나서 또 어른이 되면 그 어른이 된 사람은 또 다른 도움으로 세상에 퍼뜨린다 이겁니다. 홀씨 하나가 터뜨리면 팍 수많은 홀씨가 바람이 흩어지듯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은 선을 낳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펄벅이 뿌리고 있는 이런 그 선한 일은 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영향력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펄벅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동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펄벅의 마지막 그 페이지까지 다 리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할 게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펄벅재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내가 그 펄벅재단 사무실에 그 사이트, 인터넷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벅재단 사무실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이겁니다. 아, 이곳이 그 펄벅재단 사무소입니다. 예, 여기를 들어가서 그 펄벅재단이 구체적으로 한국 펄벅재단이 그 하고 있는 지금 일이 어떤 것이며, 한국 펄벅재단의 최근의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총 4회에 걸쳐서 펄벅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펄벅이 이 세상을 떠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펄벅이 벌써 세상을 떠난 지가 50년이 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펄벅은 글 쓰는 작가이자
글 쓰는 작가에만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끼도 기자 펄벅은 수많은 전 세계의 불우한 아동들을 보살피는 일을 했고 현재까지도 펄벅 재단에서 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펄벅은 글 쓰는 데만 집중한 사람이 아니었고 각종 사회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네 번에 걸쳐서 펄벅 얘기를 했지만은 굉장히 내가 부족한 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네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펄벅의 그 인생에 비한다면은 뭐 티끌 한 점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펄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지금 한 처음 얘기를 시작한 지가 50분이 경과했습니다. 거의 한 시간을 경과했는데요. 다음에는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또 재미난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펄벅은 이걸로서 끝을 맺고 다음에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